집에 TV가 생겼다. 여름을 나게 해줄 에어컨도,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식탁도 자리를 잡았다. 전자레인지는 치킨집 사장님이 선물해 주셨고, 에어프라이어도 샀다. 침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했고, 선풍기는 서비스로 받아오고, 건조기도 샀다. 빨래를 하고 음식을 데워 먹는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TV를 켠다. 현재 상태에서 실행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무슨 소리야, 씨. 진이야, TV 켜줘. 로봇 청소기 넣고. 아이고, 진이야. 리모컨 찾아줘. 참으로 신박한 세상이다. 에이은. 그렇게 나의 나른한 하루는 시작이 되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자동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 먼지통을 지워주세요. 그래, 열심히 해라. 응?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로봇이 알아서 청소를 해준다. 한 번에 큰 지출을 해서 속이 쓰린 건 사실이지만 내 생활은 조금 더 윤택해진 듯하다. 그리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문 앞에도 택배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설레는 이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 첫 번째 택배는 바로 목에 거는 선풍기다. 쿠팡에서 메인의 광고를 하도 하길래 사봤는데 이걸로 리얼 리뷰는 못하겠다. 겁나 시원하다. 아이들의 쉬야 응가를 위한 대형 배변 패드. 사용을 해보니 나쁘지 않아서 이번 달부터 정기 배송을 시작하였다.
선반 위에 정리를 해놓는다. 이건 뭐지? 컴퓨터 책상이었다. 덥다. 덥긴 덥구나. 시원하다. 오케이. 쓰레기를 정리해 두고 잠시 땀을 제대로 식혀준다. 이번엔 의자다. 열정을 다해서 조립한다. 다했다. 내 방 안에서 즐기는 디스코 팡. 마당에 의자와 테이블만 있고 파라솔이 없어서 하나 장만을 하였다. 생각보다 아늑한 느낌의 사이즈도 크다.
이 녀석은 간이 테이블이다. 여기에 두면 밖에서 밥을 먹을 때, 요리를 할 때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꽤 튼튼하다. TV를 올려놓을 거실장 10만원대에 구매했다. 이렇게 넓이 조절이 가능하다. 거실장 설치 완료. 소파 옆쪽에 허전한 공간을 채워줄 선반을 조립한다. 예뻐 보여서 샀는데 생각보다 조립은 어려웠다. 이 선반을 끝으로 오늘의 택배 개봉이 끝났다! 그렇게 또 한 번 집의 빈 공간을 조금 더 채워놨다. 이 방에는 컴퓨터가 들어오고 스튜디오가 꾸며질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는 나의 침실, 침대는 나중에 들여놓을 예정이다. 거실 역시 이제는 어느 정도 채워진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주방 역시 이제는 꽉꽉 들어차서 맛있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마당에는 햇살이 비추고 그 강렬한 햇살을 파라솔이 막아준다.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만의 아늑한 공간이 되었다.